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만들 다육이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팁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응용하실 수 있는 다육이입니다. 먼저 보라색을 만들어 볼 거고요. 보라색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올렛과 버건디 컬러를 준비했습니다. 버건디를 살짝 넣어서 조금 붉은 빛깔의 보라색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보라색으로 다육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윌튼의 21번 팁을 사용할 거예요. 별 팁보다는 조금 더 크고 뾰족뾰족한 게 좀 더 많은 팁입니다. 가장 먼저 원하는 크기를 동그랗게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체적으로 모양을 만드실 때 조금 수월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21번 팁을 이용해서 쭉쭉 이파리를 짜주시는데요. 너무 딱 붙여서 짜지 마시고 듬성듬성 짜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길지 않게 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입과 입 사이에 조금 더 굵고 긴 이파리를 짜주세요. 이 다육이는 전체적으로 둥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밑은 좁고 가운데가 가장 길고 또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다시 이파리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때에는 가운데보다 약간 짧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잎의 끝이 옆을 향하기보다는 약간 위를 향하고 있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2개에서 3개 정도의 잎을 짜서 전체적인 형태를 완성해 주시고요. 이제 모자란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줍니다. 이때에도 다육이의 전체적인 형태가 둥그런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만들어주세요. 다육이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모자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짜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육이 완성입니다. 완성된 다육이는 꽃가위를 이용해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윌튼의 21번 팁을 이용해서 다육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352번 또는 10번 팁을 이용해서 다육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10번 팁을 이용해서 작게 다육이를 짜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오늘은 또 다른 형태의 다육이를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이 다육이는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팁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응용하실 수 있는 다육이입니다. 색깔도 원하는 대로 바꿔보시고 팁도 원하는 대로 바꿔보시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다채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